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의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우대제국, 로마제국과 성경, 여우 헤롯 가문과 로마제국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우대제국 책 285쪽에서 291쪽의 내용입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에서 왜 속국인 유대 나라에 총독을 둔 상태에서 또 분봉왕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두므로 헤롯이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을까요? 로마의 다른 모든 속국들은 황제가 파견한 총독의 통치로 충분했었는데 말입니다. 헬라 제국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유대의 하스몬 왕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스본 왕조를 끝나게 하고, bc 63년 유대를 로마의 예수국으로 넘긴 인물이 바로 헤롯의 아버지 안티 파터라고 언급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안티 파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안티 파터는 유대를 로마에 넘기고 윌리우스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가 내전을 할때 윌리우스 카이사르 편에 서게 됩니다. 이후 그는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여 활동을 합니다. 그 안티파터의 아들 헤롯대왕이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유대를 다스립니다. 이후 여러 헤롯이 등장하게 되므로 안티파터의 아들을 헤롯대왕이라고 부릅니다. 헤롯대왕은 친유대적이기도 했고 반유대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유능했다는 평가와 잔인했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헤롯대왕은 하스문 왕조의 당파를 계속해서 지지했으며 하스몬과의 딸인 마리암네와 결혼함으로 유대 가문과 깊은 연관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BC 40년, 헤롯대왕과 경쟁 상대에 있었던 그의 조카가 파르티아의 도움으로 쿠테타를 일으켜 예루살렘을 장악하자, 헤롯은 잠시 로마로 피신합니다. 그러나 헤롯은 곧 로마의 도움으로 3만 명의 보병과 6천기의 전차로 구성된 로마군을 앞세우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더 강력한 통치자로 자리 잡습니다. 이후 헤롯 대왕은 가이사라라는 이름의 신도시들을 많이 건설하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라는 큰 규모의 건축을 함으로 로마와 유대의 환심을 동시에 삽니다. 헤롯 대왕은 그의 재위 15년째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 성전 주위를 성벽으로 둘러싸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는 데는 46년이 소요되었고 서기 AD 70년 로마군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까지도 장인들은 성전을 장식하는 일을 끝내지 못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지었던 성벽의 일부가 현재까지도 남아있는데 높이가 12m에 이르고 돌 하나의 길이가 7m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대단합니다. 헤롯 성전은 세계적으로 유명했으며,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bc 15년 헤롯의 친구이자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의 정치적 오른팔인 마르쿠스 아그리파는 황소 100마리를 제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헤롯 대왕 외에도 신약 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이 등장합니다. 모두 헤롯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피신했던 애굽에서 돌아오실 때의 헤롯은 헤롯 아켈라우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말합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에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켈라우가 그의 아버지 헤롯에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무서워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갑니다. 여기에서의 헤롯은 헤롯 대왕이 죽은 후 유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에돔 지역을 분할받은 헤롯 아켈라오를 일컫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헤롯 대왕을 피해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이 아켈라오의 눈을 피하여 유대로 가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헤롯 아켈라우는 매우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정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참다 못한 유대와 사마리아 귀족들이 로마 황제에게 대표단을 파견해서 그를 숙청해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AD 6년에 헤롯 아켈라우는 왕위에서 쫓겨났고 그때부터 유대 지역은 로마 총독에 의해 통치를 받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저 여우라고까지 불렀던 헤롯은 헤롯 해롯 빌립 1세의 형으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합니다. 이를 두고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저 여우라고 부르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토록 사람 사랑하시기에 힘을 쏟으셨던 예수님께서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거침없이 저 여우라고까지 부르시며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도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 갈릴리와 베리아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기록할 때 나오는 헤롯왕은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나바티안 왕의 공주와 결혼했는데 그의 동생 헤롯 빌립 1세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기 위해 나바티안 공주와 이혼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헤롯 안티파스의 부도덕함을 공개적으로 질책했다가 목베임을 당해 죽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체포당하신 후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심문을 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빌립 2세와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2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헤롯 빌립 2세는 이두레와드라곤이 지방을 다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이곳은 요당강 상류지형의 상당 부분으로 갈릴리 북동부 지역입니다. 헤롯 빌립 2세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파이네온이라는 지역을 재 건립한 후 황제와 자신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이 세운 가이사라와 구별하기 위해 가이사라 빌립보라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이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헤롯 빌립이세는 헤롯 대왕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온순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역에서 비교적 안정하게 활동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이며 헤로 디아와는 친남매 가으로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로마로 보내져서 로마 황실에서 자랐기 때문에 로마의 3대 황제가 된 칼리쿨라와 친분을 쌓을 기회가 있었고 덕분에 헤롯 빌립 2세가 죽었을 때그 자리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가 쫓겨났을 때그 땅까지 그 영토에 편입되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으로 사도 야고보를 처형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옥에 가두기도 했고 초대 교회 여러 지도자들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백성이 열렬히 환호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결국은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자 그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2세가 17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는데 그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때부터 유대는 거의 로마 총독의 관할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이후에 가이사라에 억류되어 있던 사도 바울로부터 베스도 총독과 함께 증언을 듣다가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라는 바울의 질문을 듣고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으로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 로마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롯 가문은 하수몬 왕조 말기와 로마 제국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통해 이둠에 즉에돔 조김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통치자 가문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정치력을 발휘하므로 로마의 여타 다른 속국들과는 달리 총독 통치가 아닌 분봉왕이라는 독특한 정치 형태를 유대에 세웠으며 유대에서의 총독은 치안과 국방을 담당하게 하는 조절을 시행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파견한 유대 총독은 빌라도와 벨릭스, 페스토 등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는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로마 제국과 성경,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와 베들레헴 마구간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음.